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이 벽그럼을 다 SS 프로덕션입니다. 이번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탑10인데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선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됐음을 알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시민의식, 삶의 질, 사업 잠재력과 기업가 정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스포츠가 발달한 국가이다 보니까 자연스레 살기가 좋은 나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이 정말로 좋습니다. 클린 그 자체입니다. 9위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문화와 역사적 유산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문화는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수준인데요. 생테티페리라든가 빅토르 위고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달한 문화 관광 산업은 프랑스인들의 긍지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까지도 프랑스의 문화는 정말로 알아주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유럽 문화라고 지칭하는 것은 대부분이 프랑스 문화거나 그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상주의라든가 입체파가 프랑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영화를 예로 들자면 노벨바그라고 해가지고 현대 영화가 시작되는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8위는 미국입니다. 국제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세계에서 가장... 아니죠.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탄생의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재자가 출현하지도 않았고 자국민을 학살한 역사도 없습니다. 이렇듯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 이념이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왜 미국이 여기 순위에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보다는 펜실베니아 대학이 더 정확하니까. 네. 7위는 호주입니다. 삶의 질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자연 환경이 다양합니다. 사막부터 시작해서요. 우거진 숲까지. 어느 정도냐면요. 여행 관련 설문조사에서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가 호주입니다. 몇십 년 동안요. 혹시 호주 관광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연락을 주세요. 제가 광고라도 해드리겠습니다. 6위는 스웨덴입니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삶의 질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복지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높고 부패 인식 지수와 언론 자유 지수도 세계 최상위권이어서 살기 좋은 나라 6위에 내정되었습니다. 5위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경제성장과 함께 기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경제력과 기업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본은 경제 3위의 대국입니다. 강력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수출을 통해서 강력한 경제력을 뽐내는데요. 재정 건전성도 높은 수준이며 금융업도 뜨고 있어서 경제 부문에서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일본 GDP와 남아메리카 전체 GDP를 비교하면 일본 GDP가 더 높습니다. 4위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까이지만 문화 측면보다는 기업 분야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미국 다음으로 막강한데요.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 지역에 엄청난 이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대형 제국에 비해 몰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10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제조업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에 상당한 강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위는 독일입니다. 독일도 역시 기업과 국제적 영향력, 삶의 질, 시민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이나 학술적 역량이 뛰어나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런 나라가 있나? 이런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이 공짜거든요. 와우. 거기다가 웬만한 위인들은 다 독일인입니다. 예로 들어보자면 막스 베버, 니체,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마르크스, 빌하람 라트겐, 에드하르트 폰 하르트만 전부 독일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육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금지가 있나봐요. 2위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삶의 질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살기 좋습니다. 치안도 높은 편이고 인종차별도 적게 나타나는 국가입니다. 거기다가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데 풍부한 자원 덕분에 앞으로 전망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1위는 바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시민, 사업 잠재력, 기업가 정신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행복한 삶과 성공적인 사업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국가인데요. 가장 큰 원인은 영세 중립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는 국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물가가 비싸긴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은행인 스위스은행이 위치한 나라이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광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상 상식이 벽그럼이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